Yo,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목소리는 조금 작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밖에 또 부모님이 계셔서 어쩔 수가 없네요. 브로스라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죠. 디어 블리라고. 오늘은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브로스라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마치 스톰지 vs 와일리처럼 진짜 계속 주고받는 디스전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양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고, 지금 여기 썸네일에도 Don't be a bully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브로스라가 MC 불에 대한 어떤 감정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곡은 놀랍게도 제가 이게 가사 텍스트를 구하지 못한다고 한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가사 자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로스라가 MC 불에 대한 감정을 제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로스라의 Dear Blu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 me take you back to the old school. I go be a bitch, bullshit, my bitch. Something. 인트로는 에미넴 같다. 에미넴. 일렉 기타 같은 거 조금 들어가고. I'm stop, I'll be too chop, look a butt cap, tell the sea stop, think we jet slap for hot day, just the cold way, jungle hot way, kill the way, face, stop on me. 5는 YG인데 YG? West Coast 느낌 나는. 오.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해? 와, 되게 영어 가사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상대방을 조롱하는데 사람들한테도 약간 웃음을 줄 수 있는 조롱이 있어요. 왜? 에미넴 8마일 같은 영화에서 랩배를 하는 장면들 보면 막 관중들이 어떤 위트 있는 라임이나 이런 거를 에미넴이 말할 때 막 즐거워하고 막 놀래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거 훅이 완전히 에미넴이네. 에미넴한테 인스피레이션 받았나 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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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not fake. I Oh. 야. 와, 펀치라인이 오, 대단한데? 오. Oh.
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아직도 그래요. 뭐 MC 불이 더 좋다, 브루스라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영어 자막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웃었던 구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래퍼가 굉장히 위트 있는 펀치라인들을, 위트 있는 라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 브로스라의 어떤 랩에 대해서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깊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거는 디스 랩이고 상대한테 어떻게든 이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에미넴에게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는지 에미넴의 어떤 바이브가 느껴지는, 예, 그런 비트에다가 랩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은 약간 공허한 비트 같은, 공허한 부분들은 약간 YG 같은 느낌도 나긴 했었지만 이렇게 되면 또 MC 불의 답이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은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